할망이 하루 종일 밖에서 종종거려도 하루방은 시종일관 모르세다. 이럴 때마다 은근히 부화가 나는 할망. 곱지 않은 말들이 튀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바다 안 나가면 그냥 누웠다가 텔레비 보는 게 전부라. 아 뭐 전혀 할망이 어디 가심이. 처자도 보고 걔도 와그네 영만을 혼방울이라도 까주면 좋은데 이건 전혀 아니다. 저 밖에서 하는 거 마늘이라도 하나 까주면 늙어가는 척이 얼마나 좋아.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섬 우도는 유난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한데 이곳에 청정바다를 45년째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이 있다. 날지긋한 백발의 어부 한봉원 하르방이 그 주인공이다. 우도에서 거주하는 어부들은 고작해야 20명 남짓. 하르방은 76세 나이로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우도 최고령 어부다. 하르방의 낡은 어선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 어디로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 다금발이 났거라. 바다에만 나오면 나는 좋으니까. 자, 좋아요. 우선은 공기 좋고. 또 고기 낚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고. 제주도에서 잡히는 어종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바로 다금바리. 다금바리가 귀한 몸값을 자랑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쉽게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르방은 미끼로 살아있는 한치를 쓰는데 한치를 낚싯바늘에 끼우는 방법은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다. 다금바리의 입 주변이 워낙 단단해서 낚싯바늘이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입질의 순간 바늘 하나에도 성패가 갈릴 수 있다. 그래서 바늘을 끼우는 방식은 45년 동안 비밀로 지켜온 하르방의 특급 노하우다. 하지만 하르방의 방법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다. 번듯한 낚싯대 하나 없이 오직 손낚시만을 고집하는 것. 바다의 제왕을 낚기 위해 온갖 최신 장비로 무장하는 어부들과는 달리 하르방의 도구는 평범한 낚싯줄 뿐이다. 딴 사람들은 저 릴로 하겠다고 하던데 난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되는가? 밑걸림이 심어놓은 곳이거든. 이 고기가 이렇게 바위가 뭉쳐있는 데 사는 고기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 추, 그게 자주 걸리거든. 걸리면은 그 장비들 잘라지니까. 그래서 이 느낌이 아무래도 낚싯대보다는 손이 감각이 빠르거든. 손끝의 감각만으로 바닥의 지형이나 유속은 물론 근처에 있는 다금바리의 존재까지도 느낄 수 있다니 그 실력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바로 그때 왔네 이 사람아. 뭐? 왔네. 이거 웬 고마운 일인고. 조심해야 이. 얼른 귀한 손님을 마중하는 하르방. 묵직한 것이 예감이 좋다. 조금 커. 커요? 보이지? 드디어 제주 숨은 보물이라는 다금바리가 귀한 자태를 드러내는데 크기부터가 압도적이다. 요왕님, 사랑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산 전복이나 소라를 껍질째 씹어먹을 정도로 힘이 넘치는 바다의 장사. 한 3kg는 되겠네. 그렇지. 먹이부터 수준이 다르니 제주도 최고의 황제 보양식으로 불릴만하다. 실로 오랜만에 만선이다. 다금바리가 귀한 대접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개체수가 적기 때문이다. 다금바리는 유독 생식 능력이 약해서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이젠 제주 전역에서도 많이 잡혀야 하루에 5마리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보기 힘든 어종이 됐다.
그렇다 보니 하루방이 다금바리를 넘기러 위판장에 오는 날엔 구경꾼들이 먼저 알아보고 몰려든다. 아, 10년을 받아봤는데 10년 가라앉지. 다금바리 낙문도에 관한 제 집에서는 이 삼촌만큼 낚여서 하는 거지. 제주 어부들에게도 눈앞에서 자연산 다금바리를 보는 건 흔치 않은 기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보는 것도, 이렇게 큰 다금바리를 보는 것도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무게만 봐도 이미 최상급. 그렇다면 몸값은 얼마나 될까? 8kg. 2만 원. 2만 원. 지가 얼마? 정신 나가 그러지 마. 3만 원. 죽인 걸 얼마나 얘기야. 무슨 3만 원이 어디서 봐? 얼마? 뭐 고등어과? 걔 뭐 얼마? 곱하기 5 넣어야지. 아, 8만 원. 끝도 없이 나오는 다금바리의 행렬. 구경꾼들의 탄성이 멈추지 않는다. 와, 이거 같은 거 쉽지. 그런 사람을 못 잡지. 왜냐면 그 구멍을 모르니까. 이 다금바리는 해저에 들어가면 큰 엉덩 밑에 이 좀 구멍, 자기가 살 들어가 살 여기 공간이 있어야 돼. 이 삼촌만 맞는... 그 자리를 알고 미끼도 또 끼는 방법도 다른 사람도 몰라. 하지만 무엇보다 인정받는 건 하루방의 손낚시. 삼촌은 바로 낚자마자 바로 올리잖아. 준학은 물어가지고 몇 시간 또 지체하는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이 삼촌 낚은 게 선도가 최고. 한 사람 나 따라오지는 나는 안 따라가지 못하고. 이틀 동안 조업한 하루방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 킬로에 8만 원. 1킬로 8만 원이? 그러면 내일 파는 게. 총 몇 킬로? 지금 22킬로. 22킬로니까. 22킬로니까. 한 176만 원 정도 되는. 176만 원에 돈까지 하면. 176만 원. 180만 원 준다는 거지. 아, 180만 원. 이틀. 맨날 또. 바로 이런 게 다금바리를 낚는 재미가 아닐까? 키로서 많이 나갔지. 저게 20kg 말이 길이지 다금바리 20kg 그 쉬운 게 아니야. 어판장에서 돌아온 후 하루방은 다시 저녁 조업을 준비한다. 집채만한 창고엔 어부로 살아온 45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다. 뭐예요? 여기는 창고예요? 창고. 어부들 뭐가 이렇게 많아요? 다 어부들. 어쨌든 배에 사용하는 물건들이죠, 전부 다. 이건 배첨 소할 때 사용하는 페인트 종류. 여기도 창고 하나 있는데. 태풍 오면은 이제 여비다 주는 날. 네, 저건 어부들이고. 하지만 할망에겐 그저 굴직거리 고물일 뿐. 어구 이거 다 말이 아니라 정신이어서 창고에 정리가 되면 우리 하루방이 산 때든 정리가 안 돼요. 평생 어부의 아내로 살았지만 유독 배멀미가 심해 뱃일을 견디기 힘들었던 할망. 하루방이 바다의 어부로 사는 동안 할망은 섬 땅을 일구며 억척스런 농부로 살았다. 하루방이 다금바리 낚시의 달인이 되는 동안 할망은 마늘 농사에 잔뼈가 굵다. 조금만. 무도 것이 육지 것보단 이 곽수 없는 그 매 없는 게 입증해요. 보내면 양이 많아. 토질과 해풍이 강해서 향이 진하기로 소문난 우도산 마늘. 땅도 바람도 거칠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배로 힘든 것이 섬 농사인데 농사일은 오롯이 할망의 몫이다. 집에 있을 때만이라도 같이 도와주면 좋으련만 하루방에게 농사는 언제나 관심밖의 일. 할망이 하루 종일 밖에서 종종 거려도 하루방은 시종일관 모르쇠다. 이럴 때마다 은근히 부화가 나는 할망. 곱지 않은 말들이 튀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바다 안 나가면 그냥 누웠다가 텔레비 보는 게 전부라. 아, 뭐 전혀
팔망이 어디 가심이. 처자도 보고 걔도 와그네 영만을 혼방울이라도 까비면 좋은데 이건 전혀 아니다. 저 밖에서 하는 거 마늘이라도 하나 까비면 늙어가는 척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참. 그거 남자들 깜짝이. 아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난 나고. 난 나고. 그 사람은 농사에 앉는 것이지 난 농사에 취미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닌가. 취미 없어서 하려면 그 도와주면 좋죠. 큰 소리는 쳤지만 할망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반일에 따라 나서는 하르방. 여기 약물을 허탈 다 먹죠. 마음 같아선 저녁 조업 때까지 낮잠이나 실컷 자고 싶지만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 하르방이 해야 할 일은 할망의 밭에 잡초를 없애기 위한 농약을 살포하는 것. 열매 아우 이거 저거 떨어졌죠? 떨어졌지. 아우야. 저게 땅콩이가 됐지. 이거 땅콩인데 요렇게 풀거야 이 알맹이가. 요것이 요만큼 풀거야. 완전히 이거 벌그릉해서 이거. 아니 그러면 상당히 요만네. 이거. 밭에 오면 할망은 하르방이 영 믿없지 않다. 농약을 잘못 뿌려서 엉뚱하게 땅콩을 죽인 적도 여러 번이다. 농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고랑으로만 솔솔 몇 년도 죽다. 최근에 나 2중 3중 이거 다 안 심으시면 입맛이 딱 어우러졌을 건데 뭘 몰라. 농사에 재를. 이렇게 하는 거 혼자만 보낼 수 없어서 도우긴 돕고 있으나 나는 바다에 가는 가야 되는 사람이라. 바다에 간 좀 각종의 바람 불어도 죽은 사람은 서도 일러다 그네 죽은 사람은 어쩌게. 저거는 나가 되도록이면 이제 안 가는 게 좋은 걸 같은데 저 하르방을 못 말려 못 말려. 분위기가 안 좋을 땐 얼른 피하는 게 상체. 다금바리가 주로 활동하는 일출과 일몰 시간에 맞춰 하루 두 번 조업을 나서는 하르방. 다금바리의 습성에 따라 움직이는 건 45년 동안 지켜온 어부의 일과다. 1.5톤 어선은 하르방과 22년째 동고동락 중이다. 작고 낡은 어선이지만 주로 혼자서 작업하는 하르방에겐 손발이 딱 맞는 믿음직한 동료인 셈이다. 다금바리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를 잡는 일. 다금바리는 평생 한 곳에 터를 잡는 정착성 어종인데 한 마리를 잡으면 다른 놈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모든 해역에 다금바리 서식지를 꿰뚫고 있는 하르방. 물론 이건 역시 며느리도 모르는 비밀 노하우다. 완! 놓쳤네. 아, 이건 놓쳤네. 야, 아, 놓쳤네. 야, 그거 먹고. 야, 낚시 줄이 잘라지네. 야, 이것은 나갔다 가면 10kg 이상 되는 거야. 아, 지금 줄이 잘라지신 거군요? 이 잘라진 거야. 10kg 이상이라고 봐야 되지. 5, 6kg짜리는 이거 안 잘라지거든. 오늘 낚을 것 같다. 근데 뭐가 물얼고 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아, 다금발이지. 다금발인데 큰 거지. 딴 거 올 수는 없어. 딴 것은 도미 종류면은 입질 자체가 틀려. 고기가 입질 올 때는 덥석 오거든 이게. 무는 자체가 틀려. 이렇게 오다가 덥석 이렇게 해진다고 표현을. 다금바리만 보면 금방 신나는 하르방. 게다가 큰 놈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이놈을 잡으면 그야말로 횡재. 하르방은 곧바로 장기전에 대비한다. 밥은 정해진 거 없어. 나 바쁘다니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길고 긴 기다림. 그렇게 두 시간쯤 흘렀을까? 어선들 요새 이 저 갈치 오징어는 회유성이야. 갑자기 등이 나갔다. 왜? 왜 그런 거?
어쩌나? 아, 저런 경우도 있네. 들어가자 오늘은. 오늘은 고기 구경 못했다. 작은 사고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다. 욕심은 곧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걸 45년 베테랑 어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한다. 지금 이거 가져가시는 건 뭐예요? 이거 아까 미끼 해놓은 오징어. 아까 미끼 해놓은 오징어. 그러면 아주 집에 가서 반찬하지. 아. 그래도 빈손으로 가시는 건 아니네요. 사실 이렇게 허탕을 치는 날이 다금바리를 낚는 날보다 훨씬 많다. 운이 따라줘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좀 썰나 저 밤 먹은 가게. 세 머리 물렸는데 야 툭 하니까 그냥 그 찾아버려. 하루방에 올 때까지 저녁도 미루고 기다린 할마. 혼자서 끼니도 거른 채 일했을 것을 생각하니 할망의 마음이 급해진다. 평생 하루방의 일상에 맞추며 살다 보니 할망의 저녁 식사도 늘 때를 놓치기 일쑤다. 통째 삶을.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그만 쉬어도 좋으련만. 할망의 걱정과 기다림은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아예 됐어. 순식간에 차려진 소박한 밥상. 맨 도랑 가시는데 안 물건 인치 꽈불 주게 되시고 그 낙거진 경우 이 시간 꺼지. 아이가 싱그러게 안 물건들랑 빨리 들어와. 그 이편 저편 이편 저편. 거기서 이 시간에 물건가 저 시간에 물건가. 이 하루방은 나가면 그냥 호로 나가면 되게 물 때까지 기다리는. 관이 있어서 얼른 들어오진 않겠죠. 동사다 보면 우리 제주말로 동사다 보면은 어느 때 고기 입질이 와.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때문에 오래 근무하는 거라.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바다 생활 45년 만에 얻은 확고한 인생 철학이다.